떨어뜨릴 것인가?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약을 먹는 거예요. 네, 약을 먹게 되면은 혈압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뭐 수억 명의 고혈압 환자들이 네. 뭐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게 고혈압 치료제예요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. 고혈압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느냐? 그렇죠. 또는 한 평생 먹어야 되느냐? 예.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. 예. 혈압약은 네, 무조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평생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. 네.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초기에 가벼운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140에 90을 살짝 넘어가는 고혈압은 네. 바로 약을 먹지 말고 일단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생활을 바꿔보세요. 네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네.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. 네. 네. 그리고 한 평생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합니까라는 질문도 있어요. 한번 그러니까 먹기 시작. 약을 먹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거 시작했다가 못 끊으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확실히 의사들이 혈압약을 엄격하게 먹도록 권유를 많이 했어요. 의사가 100명이라고 하면 거의 100명 다 혈압약을 한 평생 먹어야 돼. 저희도 의과대학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 아무리 안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는 있겠느냐. 그래서 요새는 어떤 풍조로 바뀌었냐면 혈압약을 먹는 동안에도 노력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. 혈압약을 드시는 동안에도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술,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. 이렇게 노력을 막 철저하게 하면 중간에 약의 개수를 줄이거나 또 잘 되면 약을 아예 끊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. 그래서 요즘은 큰 트렌드가 바뀌었다. 그래서 내가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다. 네. 나의 생활을 먼저 바꾸자. 그러면은 약을 드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약 없이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